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작은 것 하나라도 깨우쳐서 어제보다 한 뼘만큼이라도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인 경제적 안정,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꿈과 비전이 튼튼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 이 네 개의 기둥을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상마다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남들도 사는 거 다 똑같다며 괜히 애쓰지 말고 그냥저냥 살라는 댓글을 답니다. 옛부터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자신과 똑같이 성장 발전과 깨우침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세상 사람 모두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아는 게 분명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몸에 밴 습관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꾼들은 아마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술에 취해서 사는 줄 알 것이고 도박꾼들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도박에 중독되어 사는 줄로만 알겠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남긴 명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를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만큼 나답게 또 전과는 다르게 잘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처럼 생각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기가 쉽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 행복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도 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버릇이나 습관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멀리 동해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굳게 마음먹은 새해 결심조차도 잘해봐야 보름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습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있는데 습관이 바로 슬슬 굴러와서 언제부턴가 우리 몸과 정신에 떡하니 박혀버린 돌이 돼버립니다. 굴러온 돌인 습관이란 놈이 그렇게 우리 몸과 정신에 박히고 나면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까지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믿고 살게 됩니다. 사실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인생을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의지대로 산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는 대로 습관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에 대해 말씀 나눠보시자고요. 인생을 생각대로 사는 비결 첫 번째, 냉소주의를 멀리해라. 그거 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주 오래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부모님의 반대는 절대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줘, 돈 있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야릇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거 해봐야 무엇하나?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해봐야 뭘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대성공을 거둬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고수들은 늘 존재했으니 그런 것은 고려 대상도 애시당초 아니었죠.
나이 먹은 이제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특별하고 원대해야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좋다는데 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을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냉소주의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생각대로 사는 비결 두 번째, 간절함을 갖자. 예전 7, 80년대 축구나 권투 경기를 보면 해설자가 상대팀보다 한 발 더 뛰는 투지가 필요하다라든지 링 위에서 죽을 각오로 뛰라든지 하면서 운동 경기에서 아주 살벌한 표현을 썼지만 기술과 체력도 세계 수준에 많이 못 미치던 시절이기에 이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헝그리 복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불알 두 쪽뿐. 아니, 여기서 이게 그게 왜 나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주먹뿐이어서 그 두 주먹에 인생을 걸고 죽어도 링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배고픈 복수들이 있었죠. 간절함의 대표 선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습관이란 놈은 보통 지독한 것이 아니어서 어지간한 다짐과 웬만한 의지로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죽어도 링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헝그리 복서와 같은 간절함으로 덤벼들어야 떼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누구는 균형 잡힌 근육을 장착하고 또 누구는 당뇨를 극복하고 누구는 혈압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내용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인생을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생각대로 사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행동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아니고 로또 당첨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라고 합니다. 원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빠져 열심히 사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수준도 기술도 계단 밟고 올라가듯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왜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집중하고 매진하다 보면 꽁꽁 숨겨졌던 재능이 싹을 틔우고 발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좀 더 지나면 꽃을 피우게 되겠죠. 노력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정말이지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안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꿈꿔왔던 인생의 바로 그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될지 안 될지 재보기만 해서는 살면서 자신에게 그럴듯한 선물 한번 안겨주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사는 내내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한 번 사는 인생,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선물 하나 떡하니 안겨주는 멋진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렇게 살아보시자고요.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잘된 사람이 많아서,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시작하는 내 자신을 위한 자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됐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 말입니다. 깨우치고 반성하고 아는 것만큼 실천해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회라는 선물을 자신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